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리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스퀘어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며 시장 반대폭을 이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셀트리온스퀘어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제TV 4월 이벤트가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초읽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기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알테오젠, ST팜, 휴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할 거 없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 나가서 선도하는 분야로 만들겠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을 하고요. 혁신 신약개발 지원을 하고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명확하게 투자를 하고 키워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 나와졌고요. 그에 맞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대장주 격으로 먼저 움직임을 만들어주며 지수 반등을 이끌어줬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등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도했다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와졌습니다. 현물 매수일까요? 공매도 쇼커버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가격의 밸류 구간에서 금 뒤에 대량 매수 포지션과 함께 올라와주는 것은 쇼커버입니다. 공매도를 치던 이들이 오늘 쇼커버를 해주면서 냄차익 실현이 좀 나와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가 있었던 6만원 구간 아래에 들어서니까 어떠한 이슈든 모멘텀이든 나와주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연속성을 가져주며 121선,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좀 올라와주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냉정하게 딱 봤었을 때 그냥 단기 반등폭이 제대로 나와주고 공매도를 치던 애들이 쇼커버 정도 해주면서 차익 실현해줬다 정도로 마감을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이런 인수위가 이 정도로 좀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의미부여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이오를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바이오를 배제시킨다라는 것은 아예 플로우 자체를 다 어긋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추세를 불려주지 않아서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바닥이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 사기꾼이지. 그러나 굉장히 이 밸류 공간 자체가 낮은 건 팩트가 맞고요. 주가 추세를 돌려주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1, 2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는 명확하게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산업 분야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다시 한번 더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또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들어와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2개월 챙겨드리고 있고요. 가격 또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 또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허브경제TV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보유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종목 상담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세하고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문의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오늘 반등폭이 나아져서 다행이고 관련해서는 내일 또 연속성을 가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